오늘은 손님이 계신 관계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못하고 손님들하고만 얘기를 하고 올려드렸어요. 좀 전에 그 주니퍼의 하늘끝에서 뭐더라 제목이 하늘끝에서 흘린 눈물? 네. 그 곡은 아까 손님이 신청하셔서 불러드렸는데 부르던 중간에 용량이 다 됐는지 영상이 끊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불러드린 거고요. 이제 마지막 곡한곡더 전해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. 아까 제가 이 가발을 쓰고 있는데 집에 가서 잠깐 쓰고 얼른 나와서 예쁘게 하고 인사드려 보려고 했는데 손님이 급하게 어디 갔냐고 막 찾으셔서 그냥 막 머리를 산발을 하고 나와가지고 오늘 조금 그랬네요. 여러분 뵙는 게 지금 급하게 써가지고 조금 흉하죠? 좀 예쁘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좀 보여드려 보려고 저도 또 이제 앞으로 가꾸고 다녀야 될것 같아서 오랜만에 단골 손님께서 문 계속 안 열어놨다고 그러셔서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메뉴를 바꾸는 중인데 없는 메뉴 드시고 가셔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외부 행사 같은 게좀 있을까 봐 식사 메뉴를 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도 또제 매상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되는데 걱정입니다. 저 말고도 모든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하시는 일 조금 잘안 되고 그렇더라도 그냥 계속 자존감 떨어지지 않게 계속 본인이 본인한테 잘한다고 계속 응원 좀 해주십시오. 마지막 곡은 좀 그런 의미에서 또이책 순서대로 걸린 노래기도 한데요. 심수봉 씨 노래 젊은 태양. 심수봉 씨가 만드신 곡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. 보니까 최혜경, 박광주 이렇게 돼 있어요.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맘대로 외출도 못 하시고, 아이고.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 가지도 못 하시고, 그렇게 되면 사람이 자꾸 움츠러지고 마음이 다쳐지고 그렇게 되잖아요. 그러시지 않도록 좀 햇볕도 쏘이시고, 그냥 사람 없는 데 가서 잠깐 이렇게 좀 밖에 공기도 좀 마시고, 또 젊어지는 생각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그래야 될것 같아요. 살 뺀다고 하루 종일 굶었더니 배고프네요. 한 끼라도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입맛이 떨어졌어요. 입맛이 떨어져서 뭘 먹어야 될지 어제도 상을 차려놓고 그 차려놓은 상에 있는 걸 먹질 못했어요. 입맛이 떨어져가지고. 뭘 먹으면 좋을까요? 참. 심수봉 씨의 노래입니다. 여러분도 오늘 밤, 아까 유성부님께서, 행복이란 단어를, 써주셨는데 제가, 아, 맞아. 내가 요새 나한테 행복하다. 이런 말을 한 번도 못했구나. 그런 생각하면서 조금 의기소침해 있었는데요. 저한테도 새해 2월에는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여러분들이 더 그러셔야 되고요. 젊은 태양 불러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. 좋은 밤 되십시오. 외로움 떨쳐버리고 웃자 웃자 웃자
왜 서로를 사랑하지 않나.